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고마운 일은 무엇인가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신 거? 12시 땡! 사랑하는 지영스, 생일 축하해. 해피 버스데이. 이제 진짜 어른이다. 내려오면 맛있는 거 먹자. 고마워. 보고 싶어, 얘들아. 오늘 생일인데 서울 친구들이랑 생파? 서울 친구들. 완전 현우 터졌다, 진짜. 시험 기간이라 생파는 못할 것 같아. 저녁 오빠한테선 연락 오려나? 눈치 없는 년. 아, 왜? 연락 오면 받아주지 말라고 하는 말이지. 맞아, 절대 받아주지 마. 답장도 하지 마, 지영아. 헤어졌으니까. 재밌는 하루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야, 오늘 알바 끝나고 치맥 고고. 지 썸 타는 오빠네 가게 가려고 저러지 또. 수연이 요즘 썸 타? 아주 화창한 날이네요. 자, 오늘은 중간고사 대체로 친목고모 과자 파티를 하겠습니다. 난 알았는데. 수상한데. 지영이가 술래할 생각에 남이 찢어지나 봐. 자, 지영 학생. 수록 학생한테 걸렸으니까 벌칙 고!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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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강정 오늘 생일이래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축하 노래 먼저 해줘야 되겠네. 아, 괜찮아요. 에이.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영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돌려볼까? 되지. 나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있다. 오! 누군데요? 추가 질문 금지. 아, 주환 언니. 만약 이 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니셜 대기. 와, 무슨 소리다? 데이트 미션 하면서 상대방한테 팀플 이상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 나랑 지영이랑 절벽에 매달려 있어. 근데 딱 한 명밖에 구할 수 없다? 그럼 너 누구 구할 거야? 당연히 지영님이죠. 오~ 왜? 형 서운하려 그러네. 형은 클라이밍 잘하잖아요. 별로다. 도대체. 자, 다들 남은 시험 잘 보고 다음 수업 때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저 지영님. 네? 혹시 오늘 뭐 하세요? 아무래도 생일 파티 하시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구나. 네, 그럼. 뭐야? 어, 엄마. 딸, 생일 잘 보내고 있어? 뭐해? 쓸쓸하게 혼자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어. 생일 파티. 엄마, 나 애들이 기다려서 그만 끊어야겠다. 그래, 재밌게 놀고.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아빠도 보고 싶대. 나도. 또 연락할게. 뭐라고? 생일 축하한다고? 어? 센티나. 미안해요. 지영님, 얼굴이 붉어지시는 게 숙취 올라오시나 봐요. 괜찮으시면 같이 바람 좀 쐬실래요? 저 먼저. 연습 게임 끝. 네? 벌써요? 세 개씩 던지는 걸로. 그럼 저부터 할게요. 1대0. 지영님. 지영님을 이렇게 위로 던지지 말고 아래로 던져보세요. 들어갔어요. 잘했어요. 제 차례죠? 노골. 1대1. 이제 마지막 골이에요. 아싸. 내가 여기서 넣으면 이기는 거죠? 네. 들어갔어요! 내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죠? 왜 그러세요? 저 렌즈가 빠진 것 같은데. 렌즈요? 안 보이는데? 새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바보. 지영님, 잠깐만 움직이지 말아봐요. 어? 찾았다. 어? 진짜요? 이거 맞죠? 어디야? 안 와? 기숙사 통금 걸려서. 지금 같이 있냐? 티켓은 줬고? 문 열린 바로 들어갈게. 먼저 자. 피곤하시죠? 여기 누워서 좀 주무실래요? 아. 아니요, 전 괜찮아요. 손님 좀 주무실래요? 제가 방 볼게요. 전 밤샘 체질이라 괜찮아요. 많이 추우셨죠? 아니요, 저 원래 추위를 잘 안 탑니다. 어떡해요. 괜찮아요. 숙취는 좀 괜찮으세요? 네, 전 멀쩡해요. 다행이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지영님. 네? 이거 받으세요. 사울레이트 사진전? 설마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사실 조금 우울한 생일이었는데 스님 덕분에 기분 훨씬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뭘요? 우리 나이도 동갑인데 이제 말 놓는 거 어때? 요. 좋아요. 아, 좋아. 그럼 조심히 들어가, 지영아. 너도 조심히 들어가. 생각해보니까 특별한 관계는 고마움에서 시작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절 먼저 알아봐주고 지켜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